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두루두루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조남준 차장, 김영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10입니다. 테마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제역 테마가 또 쉽게 죽지 않습니다. 6개주가 오늘의 10입니다. 이 사흘 동안 구제역 추가 발병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11개 농장으로 확산이 돼서 소, 염소 등 1,571마리를 살처분했고 이 한우 도매 가격이 열흘 새 1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에 이어서 미국 광우병 발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6개 관련주 팜스코, 마니커, 마니커 FNG 등이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 확산 여부, 테마 변동성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테마가 널뛰는 가운데 오늘은 일부 6개주들이 그 테마를 형성하면서 오늘의 10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또 한 축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오늘의 9위입니다.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로 출국해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또 MOU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죠. 그리고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첫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지뢰 제거 장비 등 지원과 또 재건 복구 협력을 약속하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1200조 규모라고 하는데 국내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는 오늘 삼부토건, DYD, 데모, 퍼스텍 등의 재건 지뢰 관련주로 꿈틀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꾸준히 지켜보시죠. 오늘의 9위입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역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JC 케미칼, 이 테마에 대한 움직임과 본업단에서도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약 340억 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수혜주입니다. 인니 수도 이전지인 보르네오 섬에 과거 오일팜 농장을 인수하면서 토지 수혜가 부각된 건데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작업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관련 인프라 관련해서도 주목되지만 대표적으로 JC 케미칼의 의뢰 공식적으로 인니 수도 이전 수혜주로 부각이 됩니다. 급격히 상승할 자산 가치가 주목되고 있고요. 본업인 바이오 연료 생산도 탄소 중립 정책의 장기적인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1년간 횡보했던 답답한 주가입니다. 팜유값이 안정되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팜 농장 가치 상승 앞으로 주목해봅니다. 오늘의 8위 JC 케미칼이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6개주 테마의 힘 먼저 체크해볼까요? 네, 10위는 6개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구제역 확산에 따라서 소고기 값이 급등함에 따라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역시나 좀 테마적인 성격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조남 차장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구제역이 한번 일어난 이후에 생각 외로 이제 조금 퍼져나가고 거기에 이제 미국 광우병 사태까지 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테마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그닥 좋지 않다. 첫날 이제 강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또 대체 테마주로 뭐 돼지고기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크게 확산이 돼서 뭐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뭐 금지된다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미 단타 매매도 이미 쉽지 않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장이 좋잖아요. 장이 좋을 때는 이런 테마에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한된 자금 안에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제 테마로 쏠리면서 테마주들이 좀 들썩이는데 워낙 이제 오늘 두루두루 오르는 종목들 안에서는 테마보다는 조금 더 종목에 집중해서 업종군 그리고 우리가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종목 좀 찾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라는 테마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9위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김영재 이사님 이쪽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총 재건 사업 규모가 이게 1205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파이만 가져와도
실제 실적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혜로 이어지기까지는 일단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상당히 걸릴 것이고 또 지금 제공하는 물품들에서는 어떤 제한적인 물품 제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주들이 실제 재건 사업에 참여할지도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 역시도 좀 테마적인 것이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좀 일정 매매를 좀 하시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일정이 뭐 다 알려졌지만 그 이후로도 소식이 긍정적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뭐 젤렌스키 그 영부인이 방한해서 좀 이렇게 윤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여기에 뭐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대외원조 가서명 소식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만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표명했고 또 오늘 나온 기사는 원희룡 장관이 협력을 위해서 폴란드 출장 등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이 가셔야 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테마주들보다는 실제 인프라 건설에 도움 줄 수 있는 원전이라든지 건설기계, 철도 이런 복구 관련 대형주들이 실질적 수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중장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현재는 좀 받아들이시는 것이 실제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테마적인 성격보다는 구체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 뭐 원전이나 철도 기계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C 케미칼입니다. 아무래도 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이슈에 따라서 가장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주남 차장님? 네, JC 케미칼이 그러니까 알짜 좀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이번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오 원료, 그 연료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일반 뭐 쓰이는 석유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요. 유해가스를 조금 더 배출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도네시아가 왜 이 회사하고 엮이냐면 그쪽에 공장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 원료인 팜유를 또 생산합니다. 매출 비중이 한 12% 정도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팜유를 생산하고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것까지 수직계열화가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사의 주가를 보면 작년 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해서 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냉정히 바라보면 팜유 가격이 오르면 바이오 연료의 스프레드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팜유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은 수익이 좋아요. 반대로 팜유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스프레드가 좋아지면서 매출의 88%를 차지하는 바이오연료의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좀 팜유 가격의 실적이 연동됐다면 지금부터는 바이오연료의 쓰임에 대해서 주가가 연동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기존에 쓰였던 뭐 자동차나 이런 일부 구간에 쓰였던 거에 더해서 항공유나 선박유로 계속해서 좀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완전한 친환경보다는 어떤 자동차로 치면 하이브리드로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고 있는 가는 중간에 하이브리드의 역할하는 게 바로 바이오연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바이오연료의 어떤 매출이나 쓰임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마침 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주안에서 JC케미칼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7위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성광밴드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도 한번 들썩였었죠. 2분기 기대도 높습니다. 2분기 신규 수주 모멘텀과 함께 향후 수주와 이 매출 증가를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피팅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중장기 LNG 투자 사이클과 맞물려서 앞으로 그 수혜 기대감 속에 성광밴드 주목되고 있는데요. 운반비는 절감되고 고수익 제품은 증가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113%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추가 수주와 실적으로 주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을지 지켜봅니다. 7위는 성광밴드입니다.
네,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현대건설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6위 올라왔는데요. 1200조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 기대감이 현대건설에도 작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적을 또 살펴보면 1분기 실적 나름 선방을 해줬고 캡티브 물량으로 해외 수주의 공백을 안정적으로 커버해 나가고 무엇보다 하반기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되는데요. 현대건설 하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주목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대규모 해외 수주 기대와 또 국내 부문을 살펴보면 주택 부문도 리스크 정점을 지났다. 점차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건설. 최근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만큼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7위와 6위 뭐 짚어봤습니다. 성광밴드의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죠. 아,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현 시점에서 지금 자리에서의 성광밴드의 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그 피팅이라고 해서 뭐 플랜트라든지 조선에 들어가는 그 임관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국내 점유율만 보면은 이제 60% 이상으로 1위 업체를 꾸준하게 지금 했었고요. 재무 상황도 보면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부채 비율이 10% 초반으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매출 비중이 일단 석유화학향이 한 75%, 조선향으로 한 12% 수준인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플랜트 건설이 많아지고 조선 발주가 늘어날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방 산업인 화학이라든지 또 조선에서 좀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주가 2020년부터 회복되면서 작년에 흑자 전환 이후에 향후 수년간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데 과거에 2013년에 수주 피크 이후에 지금 다시 7년 만에 그 수주가 회복 사이클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실적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투자 매력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예상 실적 대비 뭐 PER 8배 정도 되는 부담 없는 수준인데요. 이제 기간 수급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전고점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뭐 내년 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 많이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뭐 트렌드로 전환이 확실히 된다면 주가도 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 영향으로 석유 제품 강세가 좀 지속될 경우에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전반급 매력으로 전 고점 17,000원까지는 반등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남준 차장께서는 오늘 성광밴드 조선주들의 상승과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광밴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선업에 대한 매출 비중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성광밴드는 정말 깔끔하게 관이음새, 그러니까 피팅이라고 하죠. 이게 매출의 100%이기 때문에 정말로 플랜트나 이런 쇠죠, 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음새나 이런 어떤 전방산업의 플랜트나 조선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선주들에 비해서 오히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성장에서 이번 연도에 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조선업이 작년까지. 그러면 이번 연도부터 하면 조선업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미국이나 또 마찬가지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네. 대해서 성광밴드에 대한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선업황의 회복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재건에 대한 모멘텀까지 성광밴드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 대부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대도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뭐 해외 수주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제가 건설주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업종이다.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 경기가 안 좋다. 작년부터 그랬죠. 주택값이 빠진다. 그래서 고점에 집 산 사람들은 어떡하나. 근데 실제로 실거래가를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서울 지역에 한해서 보면 그렇게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는 빠졌으나 그 고점이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간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을 보면 지금 여전히 평균 가격 이상이고요. 일부 구간에서 좀 많이 빠졌다 하는 지역들의 집값은 이미 올라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고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건설주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안 됩니다. 근데 상당히 1분기도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저는 건설업종이라고 하거든요. 모멘텀이란 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상황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국내 건설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도 그에 비례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외 쪽을 다들 이제 주목하자고 하는데요. 이제 네옴시티 모멘텀은 여전히 있죠. 다음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사우디를 가게 된다면 이에 따른 또 모멘텀이 하나가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있었던 PF의 문제 그런 것들은 최소한 중소형 아주 작은 건설사들인 경우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대형 건설사는 보유연금이 조 단위로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도 좀 제거됐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좀 관심은 없지만 또 원전 우리나라 시공 능력 1위의 회사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주가는 바닥이고 실적도 좋은데 모멘텀도 풍부하다. 그리고 이번 연도의 실적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주가가 이런 아래쪽에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모멘텀과 실적도 괜찮은 거에 비해서 이 주가는 좋지 않다 말씀 주셨는데 김영재 이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에 이제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되게 놀라셨을 겁니다. 좋다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11월인가 12월에 PF 우발 채무 우려감 때문에 동반 급락할 때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식비에 지금 손이 못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데 사실 저는 PF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은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투자 심리가 동반해서 위축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신중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2월 주택 지표부터는 거래량, 미분양 지금 모두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조금 회복세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금리가 이제는 또 동결해서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결국 부동산 경기도 이제 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보셔도 된다. 근데 사실 올해 지금 수급 상황 보시면 개인만 매도했고 외국인은 뭐 소폭 매수 그 기간은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무려 1,270억 원어치나 누적 순매수를 했는데 일단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추세가 이제 상향 전환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요것이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눌림목에서 조금씩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뭐 실적도 환경도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도 우려보다는 선방하고 있으나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지금 자리에서 관심 유효하다라는 공통된 의견 들어봤습니다. 12 6개주부터 6위 현대건설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 시각 특징 주입니다. 성과가 2020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조성과 지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선사 업황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실적 역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완연한 흑자 기조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 속에 조선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한화에 인수되는 대우조선의 양이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양봉 그리면서 10%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한 주의 첫 거래일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그중 에코프로는 전거래일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있는데요. 최근 개인의 순 매수만이 지속됐던 가운데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5%의 강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NC소프트입니다. 신작 스로넷 리버티 베타 테스트 버전이 이번 주 목요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PC 게임의 시장에 관심이 높은 편인데요. 이 리니지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기대감 받으면서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38만 7,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 4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이브는 낙폭을 키우면서 음봉의 크기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바라보던 주가는 26만 9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성공투자 오후증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 우위에 체감적으로도 무난한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그 안에서 개별 모멘텀으로 또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오늘 장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5위 종목 꺼내봅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와 함께 최근 기관의 꾸준한 매수로 주가 고개를 들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리포트의 포인트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이 성장 동력 탄소섬유의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영업이익 성장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정부의 우주항공 방산기술 발전 로드맵과 이 탄소섬유의 중장기적 성장성 방향을 같이 가져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또 추가 증설 가능성도 주목하자라는 분석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등 탄소섬유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증설 계획도 기존 2025년 14,000톤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장성 기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죠. 4위는 이스페타시스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전고점 부근을 뚫어내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가 강한 모습이죠. 이 고다층 PCB 대구 4공장 설립에 나서면서 연간 최대 약 2천억 원 규모의 MLB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완공은 내년 말 예정이고요. 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구글, MS 계속해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해외 수출 다각화, 이 AI 시장 확대에 따른 MLB 수요 증가 기대를 여실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 급성장에 따른 신규 고객 확보도 주목하자는 의견이네요. 오늘의 4위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 업종군 내에서 어디가 가장 강한가요? 조선주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이 오늘의 3위입니다. 이 조선사 올해 선가 상승, 수주 모멘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하반기 흑자 안착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분기 영업이익 196억 원으로 5년 6개월 만에 분기 기준 흑자를 달성했죠. 올해 8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과 철강 업계가 후판 가격 소폭 인상에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조선사 수익성에는 부정적이나 추가 충당금 설정은 가능성 낮게 보고 있고요. 이보다는 강한 수주 모멘텀으로 상세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해외 추가 발주에 대한 전망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눈높이를 높이 수주 가이던스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나흘째 지속되면서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요. 마진 개선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면서 하반기 갈수록 실적 개선세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오늘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5위부터 3위 종목들 쭉 짚어봤습니다. 5위 효성첨단 소재에 대한 진단 들어볼까요? 네, 5위 효성첨단 소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으로의 환경에 다가올 환경에 가장 수혜받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우주항공 시대에 계속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름세 어디까지 더 이어질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오늘 주가가 이제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이어 코드와 탄소 섬유 제조 업체인데 현재는 뭐 탄소 섬유보다는 타이어 코드 매출 비중이 더 크지만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우주항공시기 접어들면서 지속적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탄소 섬유는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 뭐 IT에서 전장 비중 상승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LG전자와 약간 비슷한 구조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황 같은 경우는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업황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탄소 섬유는 이익 성장 구간에 지금 진입했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메인 투자 포인트가 주로 탄소 섬유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일단 꾸준한 증설에 따른 실적 성장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설과 관련해서 지금 고객의 그 수요에 맞춰서 증설이 진행 중인데 최근 그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플랜트 건설 계획을 1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따라서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1년 더 앞당겨질 거라는 점도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입니다. 순차적인 증설을 통해서 올해 탄소 섬유 매출이 작년 대비로 한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또 탄소 섬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면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을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PER로 보면 한 11배 수준인데 중국 업체가 PER 40배 정도 가까이 좀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11배 수준은 현저한 저평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여기에 추가 성장 동력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우주 방산용 고부가 고강도 T-1000이라는 것을 세계 세 번째로 개발했는데 이것이 오는 2025년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면 아마 내년에 또 한 번 이제 생산을 앞두고 주가 리레이팅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지금 좋은데 특히 기관 수급 중에서 이제 투신권 수급이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9개월 만에 최고가에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 그런 시도가 더 나타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긍정적 모멘텀 속에서도 여전히 저평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남준 차장님은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네, 결국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키포인트는 미래의 가치거든요. 현재 아무리 잘해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다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 섬유 매출 비중이 10%같이 안 되는데 이번 연도 이제 두 자릿수로 처음으로 올라가고요. 내년에 이제 10%대 후반에서 20% 초반까지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계속 증설 계획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2028년까지의 어떤 증설 사이클을 지금 당사는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더 빨라지고 증설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업 가치의 재조정도 충분히 향후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업인 타이어 코드 지금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 SUV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 업황이나 미래 성장성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주가는 그럼 많이 올랐느냐? 오늘 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점 대비 상승률이 다른 업체들 비해 크진 않습니다. 뭐 정말로 와 급등했다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최근에 어떤 장에서 미래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 막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엊그저께 한미 반도체 이런 회사들처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에코프로가 어떤 미래의 성장성을 5년치, 10년치 끌어오면서 주가가 10배씩 막 올랐잖아요.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다른 업체들로 계속해서 퍼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이 좋다면 주가는 뻥뻥 튀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마련됐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되고 효성 첨단 소재도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코드도 회복되고 있고 무엇보다 탄소 섬유는 신성장 동력으로 주가도 팡팡팡 튀어갈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 효성 첨단 소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4위 이스페타시스도 사실 지금 AI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같이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여기도 이제 신성장 동력 AI 시장 확대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전고점 돌파 이후에 조남주 차장 그럼 여기서는 어디까지의 상승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저희 이 종목은 이제 저희가 5월 18일 날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목표 주가가 11,400원, 15% 수익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달성이 됐고요. 네. 뭐 회사는 다 아시겠죠. 그 고다층 LLB 업체고요. 인쇄 회로 기판을 원래 했던 회사입니다. AI나 이런 또 최대 고객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엔비디아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의 고사양화로 인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점만 이제 기본으로 까시고요.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제 어떤 이런 급등이 나오면 한미 반도체도 그랬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그랬는데요. 장이 정말 좋으면 이대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순환매가 도는 장이기 때문에 네. 조선이나 건설이 계속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등한 이유, IT가 지금 너무 달려왔잖아요. 며칠 동안.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가격으로 친다면 뭐 만 원대 중반 이 정도 온다면 이제 2차 상승을 노리고 진입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이번 연도 실적이 전년비에 소폭 감소되는 예상 실적이 예상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년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분기 실적들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좀 박아야 되는 네.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매수보다는 지금 계속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 지금 한번 급등한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또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김영재 회사는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와 투자 팁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다 기판주 이제 대장으로 등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어떤 고객사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다변화가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실 다른 기업들이 뭐 반도체 기판 쪽으로 이제 사업을 접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공급 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증설까지를 해서 실적이 더욱 더 가파라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주가 흐름도 보겠지만 밸류에이션 상에 그러면 저평가돼 있냐 이걸 볼 텐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PER로 보면 7.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당겨 보면 그렇게 되니까 경쟁사 대비로도 지금 현저한 저평가가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의 무게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 대비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조선주들 흐름이 괜찮습니다. 뭐 워낙 이 수주 소식도 괜찮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적도 이제 영업 흑자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분석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역시나 추가 상승 기대해도 되겠죠,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조선업종이 강한 이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은 상향 조정되면서 계속 좋아진다는 건 알겠지만 사실 근데 이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신조선가 하락이 좀 예상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부상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캐파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지금 신조선가를 꾸준히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불안감이 오히려 이제 안도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그렇고 또 다른 모멘텀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업종 내에서 좀 주가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뭐 체크를 해보면 가장 차별화된 모멘텀은 부유식 LNG 설비인 FLNG 발주가 지금 글로벌하게 재개됐는데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FLNG가 삼성중공업이 지금 4척을 수주했는데 이게 전체 글로벌의 80%를 수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향후에 발주되는 FLNG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상되는 FLNG가 한 2척 정도 되는데 둘 다 또 삼성중공업이 뭐 초기에 이제 설계 관여했던지 아니면 기존의 1호기를 납품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 두 군 회사, 발주하는 회사가 1호기만 아니면 2호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4호기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군데라도 뭐 수주에 성공한다면 향후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 개선세가 또 종목 대비 좀 차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가 물량 수주 물량이 끝나고 그리고 2021년 그때 당시에 LNG 선박을 본격적으로 도쿄에 가장 빠르게 채웠기 때문에 어떤 이익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지금 삼성중공업 올해부터 3년 동안 LNG선을 66척 인도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최근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인력 부족인데 이런 인력 부족을 약간 중국에 약간 좀 어떤 파트를 외주를 주면서 여기 기술 심사를 좀 하면서 같이 좀 도움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도 지원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좀 희석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기관 외국인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7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7천 원까지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주들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조남 차장님? 조선업체들의 어떤 수익성을 막는 마지막 어떤 그 리스크가 이제 후판가격 협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양쪽에서 그러니까 철강업체들과 조선업체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당연히 서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특히 오늘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이제 턴어라운드 조선업체들이 하는 거는 다 의견이 없을 거예요. 그 시기가 다들 1분기라고 생각했는데 다 미뤄져서 지금 2분기냐 3분기냐 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이제 수익성 개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업 호황에도 비켜갔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희한한 게 1분기에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삼성중공업 단 한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업 전방이 다 좋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예전에는 좀 뒤로 대우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면 이제는 같은 군에서 업종 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연도에 전혀 가격 부담도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 한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선주와 함께 삼성중공업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첫 거래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근상 멤버죠. 서로띵님의 댓글인데요. 저는 많이 올랐지만 실적 좀 반도체로 선택이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전거래 슈팅 나온 종목들은 좀 쉬어가지만 오늘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인데요. 많이 올랐다 해도 실적이 좋은 아이들은 펀더멘탈이 튼튼하기에 내려도 큰 걱정이 없을 텐데요. 반도체 주들을 향한 투심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게 채팅창에서 저도 느껴지네요. 다음은 핫바님의 의견입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과연 잘 나오려나? 라는 댓글인데요. 24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수 있을지 또 감산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업황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꼭 체크해야 하는 이벤트인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올리비아 킴님의 의견입니다. 이마트 사실상 매도 리포트 나온 목표가 8만 원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이마트가 시장 기대치를 대폭 하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걱정 가득한 분석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87,6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목표가를 8만 원으로 보고 있다면 사실상 매도하라는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유통업계 힘든 건 알겠지만 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스마일님의 의견입니다. 썸머랠리가 온다고 뭘 사야 되나? 라는 댓글인데요. 한 주를 열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리포트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NH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반도체 장비, 자동차, 헬스케어, 우주항공을 이번 주 기대업종으로 꼽았는데요. 그렇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담으라는 의견을 덧붙였으니 이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긍정적인 분위기 월요일장에서 계속해서 눈에 띄는 특징주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관심 가져보고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2위 바로 공개해보죠. 네, 주력 자회사들의 모멘텀 속에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지주사 한화가 오늘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육해공 한국판 로키드마틴을 향해 쏘고 있는 하나그룹,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인수설이 재부상하면서 오늘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 자체적으로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조 3,738억 원 창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요. 한화에어로, 솔루션 등 자회사의 실적 성장이 지속되면서 그 흐름이
순풍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24일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화그룹 누리호 제작을 총괄합니다. 한화에어로가 이번 3차 발사를 포함해 2027년까지 남은 4번의 누리호 관련 총괄 고도화 사업을 주관하면서 항공우주, 방위산업 구조적 성장에 따른 한화그룹 수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열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2위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바이오주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의 관심주 1위에 올라왔네요. 미국의 긴축 완화에 따른 성장주들의 흐름이 개선되고 또 아스커 일정을 앞두고 바이오주들 투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그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1위를 차지를 한 건데요. 뭐 자체적인 일정도 있죠. 5월 뉴플라이마 FDA 허가 그리고 7월 미국 출시, 연내 램시마 SC의 FDA 허가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정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존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여기에 램시마 SC, 유플라이마가 모멘텀으로 또 가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성장과 R&D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 바이오 업종 내 최선호주로 셀트리온 그룹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대망의 1위 셀트리온 그룹 주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부터 2위 종목 전략 세워 보도록 하죠. 한국항공우주의 인수설 그리고 누리호 발사 이벤트로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조남준 차장님 오늘 상승 배경의 주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상승은 좀 조선업의 상승과 같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룹사 전반적으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아주 큰 조선사를 인수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가가 좀 좋진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차트로 보면 오늘 정말 급등을 하고 많이 올라 보이는데 저점, 최저점, 작년 저점 대비 상승률이 34%에 지나잖아요. 그 정도로 지주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참 재미도 없고 변동성도 없고요. 근데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참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3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당시 퍼가 한 3, 4배 됐을 겁니다. 현재 퍼가 1.6배, PBR이 0.4배인데요.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주사 할인을 하고 그리고 네. 자회사가 또 봐야 되잖아요. 보면 솔루션, 에어로, 그다음에 하나건설이 이제 편입이 됐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전 회사들이 2년 전부터 다 실적이 좋아지고요. 또 방산도 2년 전부터 지금이 좋잖아요. 근데 주가는 그때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향돼 있다면 뭔가 주가든 실적이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실적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주가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수자 중에서도 좀 저는 뭐 두산이라는 지수사는 상당히 좋아하지만 네.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는 하나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올랐다 하더라도 실적을 한번 각 계열사들의 2년 전 실적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가격에 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외국 기관 동반 순매수도 좋고요. 실적과 함께 자회사들의 성장 모멘텀으로 극도로 좀 저평가되는 한화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대우조선해양의 급등과 맞물린 이런 모멘텀이 부각됐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김영재 이사께서는 오늘의 한화의 급등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네, 저도 사실 하나 오션, 그러니까 대우조선의 인수가 내일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거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했다. 거기에 수급이 상당히 지금 괜찮은데요. 근데 수급은 이제 1분기 실적과도 아주 연관이 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을 5월 12일 날 장 끝난 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사상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 15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기간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됐다는 것이 지금 이제 기관의 외국인 사이에서도 조금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오늘 특히 한 것은 조선 쪽이랑의 시너지가 좀 더 기대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이 저평가가 물론 이게 자체적으로 저평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도 보면 지금 타 지주사 대비로도 상당히 저평가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하나그룹이 어떤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늘린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인수설도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이 이슈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조남준 차장님? 근데 인수설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이 한국항공우주까지를 인수한다면 너무 좀 독점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냥 설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가운데 상당히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한화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 복귀 이후에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조금 더 봐도 되겠죠, 김영재 이사님?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1분기 실적도 그냥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였는데 다가오는 이벤트들이 단기적으로 좀 이제 바로 다가올 이벤트들이 몇 개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부각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허가 이벤트가 꾸준하게 진행될 예정인데 5월 30일 날 휴미라 시밀러인 유플라이마의 그 미국 FDA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허가가 나면 뭐 7월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지금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내 휴미라 매출의 한 5% 수준만 가져와도 매출 한 1조 원 이상을 추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아 주사 제형의 냄시마 SC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데 오는 한 4분기쯤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냄시마 SC가 유일한 좀 피아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자가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의성이 높고 병원 방문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일단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난다면 내년 셀트리온 매출 성장에 엄청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2025년까지 기존 6개인 바이로 시밀러를 11개까지 늘려서 선보인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올해 최대 5개 정도 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미국 또는 유럽 규제기관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이후 신제품 출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월 말 미국 유플라이마 그리고 상반기대로 스텔랄라, 아일리아 시밀러 품목 허가 신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뭐 셀트리온 그룹 3사 관련 합병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1위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살펴봤고요. 5위 효성 첨단 소재부터 1위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이사, 조남준 차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